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트렌드인 캠핑에 입문하려고 다녀온 캠핑 장비를 파는 매장 3곳과 캠핑을 위해 구입한 꼭 필요한 5가지, 있어서 좋은 5가지 장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사려고 계획한 모든 장비를 구입하지 못했지만 첫 캠핑을 위해 당장 필요한 제품 위주로 구입해서 첫 캠핑을 잘 다녀왔습니다. 추가로 스테인리스 코펠 세척 및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캠핑 가서 찍은 브이로그는 다음 편에 올릴게요. 저희는 처음으로 캠핑 장비를 구경하기로 한 날이라 여러 매장을 둘러볼 수 있는 일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직접 매장을 가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인터넷 가격과 비교도 하고 나니 어떤 걸 사야 할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본문템을 비롯해서 많이 추천받는 알만한 제품들은 대부분 인터넷 최저가보다 매장이 저렴했어요. 매장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들은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실제로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나니 인터넷으로 제품 고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고릴라 캠핑은 유명한 만큼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이 쟁여져 있었어요. 차후에 구매하려고 생각 중인 그리들은 화로나 화력 좋은 스토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의자는 거의 다 안 잡았어요. 뒤로 푹 빗대봐. 이렇게. 편해 보이는 의자가 불편하기도 하니 의자는 정말 앉아보고 사는 걸 추천드려요. 세 곳 모두 둘러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 고트 모던 플랫체어를 샀어요. 블랙과 베이지 중 베이지 컬러로 두 개. 자축 매트도 누워보니 편한데 저렴한 발포 매트로 대체할 수 있어서 일단 보류했어요. 냉장 냉동 제품도 전기가 있어야 하고 고가라서 아이스박스로 충분하다 싶어요. 고기를 굽거나 석쇠, 전골도 가능한 구이바다도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나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코펠은 재질에 따라 연질, 경질, 스테인리스, 세라믹이 있는데 가성비 좋은 구성으로 많은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기타 양념통 세트나 툴케이스도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기능성이 뛰어난 국민 랜턴부터 보기에 예쁜 감성 캠핑 랜턴까지 불을 밝힐 수만 있으면 되니까 저렴한 걸로 샀는 게 생각보다 엄청 밝고 12시간이 지나도 켜져 있었어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아토즈 캠핑은 고릴라 캠핑보다 규모가 작지만 매장 자체가 꽤 예쁘게 구성되어 있어서 눈길 가는 곳이 많았어요. 무선으로 휴대할 수 있는 충전실 서큘레이터 크레모아 V600은 스탠드 다리를 분리하면 고리로 텐트 천장이나 차에 걸어 각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롤러 테이블을 살 생각이라 직접 접고 펼치는 것도 해봤는데 꽤 가볍고 또 용이하더라고요. 마렉스 롤 테이블 1200을 살려고 했는데 브라운 컬러가 프레임이 실버라서 인터넷으로 스노우 라인 롤러 테이블을 브라운으로 샀어요. 캠핑 고래는 아토즈 캠핑 건너편에 있어요. 물건을 보기엔 제일 편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가격대가 높고 관리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포기했지만 보면 볼수록 우드 제품이 확실히 예쁩니다. 차박을 위한 용품으로 비싼 자축 매트는 포기하고 발포 매트와 펼치면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침낭을 살 계획이에요. 그리들에 자꾸 눈이 가는데 나중에 캠핑에 더 재미를 붙여 자주 가게 된다면 꼭 살 거예요. 역시 의자란 의자는 다 안 잡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릴라 캠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자를 사게 됐습니다. 이외에 오캠몰은 매장 외부부터 예뻤지만 더 저렴하다는 느낌은 없어서 그냥 나왔고 코베아는 들렸다가 텐트 종류를 좀 구경하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첫 캠핑을 위해 캠핑용품 매장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캠핑 장비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장 첫 캠핑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의 장비와 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5가지의 장비, 이렇게 총 10가지의 장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 장비를 검색해서 추천해주는 상품 리뷰를 보고 구입해서 사용해봤더니 어떠한 장단점이 있더라, 그런 장비에 대한 후기 리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드 테이블은 큰 사이즈 가격이 너무 높기도 하고 잘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보관하기 좋은 롤업 테이블을 샀어요. 높이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하단에 설치할 수 있는 그물망이 포함이에요. 테이블은 가로 길이 1200이나 저희처럼 최소 1000은 돼야 확실히 편할 것 같아요. 음식점을 가도 2인석보다 4인석이 편한 것처럼요. 의자는 주로 먹을 때 편한 의자가 중요해서 릴렉스 체어보단 플랫 체어를 샀어요. 같은 플랫 체어라도 텐션감이나 기울기에 따라 앉았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니 직접 앉아보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매장의 의자를 모두 앉아보고 제 기준에 제일 편하면서 브라운 컬러의 테이블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팔걸이 부분이 브라운인 걸로 샀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1인과 함께 갈 수도 있으니 서브로 아토즈 캠핑에서 커피 한 잔값밖에 안 하는 바베큐 의자를 두 개 샀는데 보기보다 앉았을 때 안정감이 있어요. 랜턴을 고를 때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국민템으로 손꼽히는 추천 제품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는 편이고 감성 랜턴은 갖고는 싶지만 당장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가성비 좋고 실용적인 걸 샀어요.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밝기 2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집에서 테스트한 결과 12시간이 지나도 켜져 있었습니다. 고리가 있어서 텐트 천정이나 차에도 걸 수 있고 테이블 랜턴 거리로 테이블에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고정할 수 있는 랜턴 거리를 샀는데 3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직접 캠핑을 가서 랜턴 거리에 랜턴을 걸어 사용해보니 실제로 주변에 있는 다른 테이블보다 훨씬 밝았고 너무 밝은 게 부담스러우시면 밝기를 한 단계 낮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때타지 않고 야외와 잘 어울리는 밀리터리 그린 컬러로 26리터를 샀는데 2리터 페트병을 눕혀서 6개 넣을 수 있는 크기예요. 이 제품은 8.5리터부터 26리터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디자인과 용량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가벼운데도 26리터를 채우니 많이 무거워서 큰 용량을 사려면 바퀴 달린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의자 대용으로 앉아도 튼튼하고 가벼운 돗자리 나들이에는 아이스박스에 먹을 걸 챙겨와서 테이블로도 쓸 수 있겠어요. 고기를 구워 먹을 장비 타입이 많은데 우선 휴대하기 좋고 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전골팬과 스테인리스 그릴, 그릇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수납 케이스가 있지만 오래 사용하기 위해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납 케이스 가방을 따로 구매했어요. 구이바다 라지 사이즈 수납이 가능하고 나중에 다용도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챙겨가야 하는 수저나 조리기구, 기타 캠핑용품을 넣을 수 있는 멀티 툴 케이스도 샀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깔끔하고 편하게 챙겨 다니기 좋아요. 통일감까지 고려해서 구이바다를 넣는 가방과 같은 곳에서 나온 제품으로 샀습니다. 양념통 세트도 샀습니다. 더 예쁘고 구성이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서 필요한 가짓수만큼 챙겨 적당한 가격에 골랐어요. 집에 있는 냄비를 들고 다녀도 되지만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스테인리스 코페를 따로 장만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식기도 들고 다니는 게 좋은데 플라스틱은 착색되거나 기름기를 씻기 어렵다 보니 스테인리스 식기가 포함된 구성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뒤에 붙는 숫자에 따라 내구성과 함량이 다른데 보편적으로 304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연마제 세척이 필수인데 그 과정도 영상 뒷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살 당시에 인터넷 가격이나 판매장보다 아토즈 캠핑이 제일 저렴했어요. 차박을 계획하고 있어서 음식 냄새 환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각도 조절도 되고 4시간 완충에 풍속에 따라 5시간에서 15시간 사용 가능한데 엄청 가벼워요. 고리를 연결하면 텐트 천정이나 차에도 걸 수 있고 다리를 연결해 스탠드형으로 세워 무선 선풍기처럼 사용합니다. 전용 보관백을 만원을 따로 사야 한다는 게 아쉽지만 오래 사용하기 위해 보관할 만한 게 집에도 따로 없어서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
평소 캠핑 장비를 보관하는 정리박스로 트렁크에 딱 두 개가 들어가요. 하이브로와 같은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알려져 있지만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박스에 장비가 보관되어 있어서 캠핑짐 내릴 때도 편해요. 요즘 폴딩으로 많이 나오던데 폴딩이 아닌 제품이 더 튼튼하고 상판을 따로 구입하며 서브 테이블이나 의자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코펠이나 식기구, 물티슈 등 캠핑을 가면 은근 짐이 많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걸 넣어두거나 바닥에 깔아두는 것보다 선반에 정리해두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바로 600 사이즈의 접이식 나무 선반인데 다른 장비와 어울리도록 진한 컬러로 찾았습니다. 캠핑을 가기 위한 준비를 보여드릴 건데요. 스테인리스 코펠이라 세척하는 과정과 양념장 세트에 조미료를 채우고 집에서 26리터 아이스박스를 채우는 모습입니다. 코펠이랑 고이에 쓰는 그릇 제품들이 전부 스테인리스 제품이에요. 이게 좀 더 내구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연마제 때문에 사용 전에 닦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사실. 스테인 제품 이게 무단하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해보고 안 무단하면 안 하려고 했지. 저희 집에 인덕션이어가지고 이렇게 버너에 따로 끓여줘야 돼요. 식초랑 베이킹소다 두 개 다 넣고 한 방에 끓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찾아보니까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보다는 각각 따로 한 번씩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이킹소다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냄비 두 개랑 그릇을 좀 넣었어요. 두 번만 끓이면 되게끔. 물론 식초까지 해서 총 네 번을 끓이게 되겠죠. 캠핑 가기 전에 너무 지쳤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 다시 차곡차곡 정돈해서 챙겨가면 되겠죠?